오늘 시장에서 저희가 진입할 종목, 또 속한 섹터부터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섹터 준비하셨어요? 이제 화장품 업종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앞서도 좀 얘기도 했지만은 이 6.18 쇼핑 축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뭐 예전만큼의 어떤 관심은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네. 뭐 작년 같은 경우는 101조까지도 됐었지만은 우선 그런 효과도 있었죠. 코로나로 인해서 이 온라인 쪽에서의 그런 그 중국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났었거든요. 그러면서 6.18 뭐 쇼핑 축제가 뭐 제2의 광군제처럼 어떻게 보면은 중국에서 또 상반기 때 최대 축제라고 좀 할 수 있어요. 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어떤 이 판매나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우리나라 관련된 특히 이제 그 화장품 업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항상 매년 이 관심 많이 받았던 상황인데 지금은 좀 많이 상황이 좀 틀려졌던 게 이 전체적으로 중국 쪽 같은 경우에도 이 소비 심리가 많이 좀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쇼핑 축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거래액이 작년만큼 나올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 사전 뭐 예약이나 판매만 본다고 하더라도 예전만큼은 달성하기가 지금 쉽지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기대감은 좀 낮추는 부분이 낮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 제가 이제 화장품 업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부분은 그 전에 화장품 업체들의 이 우려감이 주가에 많이 선 반영이 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저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뭐 중국 같은 경우에 이 소비 심리가 떨어졌던 상황을 이 중국 자체적으로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보조금 지원이나 여러 가지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에 지원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어떤 이 모멘텀에 맞춰서 같이 우리나라의 그 화장품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이번에 사전 판매가 됐었는데 뭐 약간 아쉽게도 우리나라의 럭셔리 화장품이 그전만 이 순위권에 들지 못했어요. 네. 뭐 중국 자체적으로도 이 자국 제품에 대한 소비 부분을 약간의 좀 인식이 좀 강화됐던 부분도 있겠고 럭셔리 우리나라 그런 좀 고가 화장품에 대한 부분에 꾸준한 수요 구매층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뭐 K-뷰티에 대한 선호 부분 같은 것도 약간 떨어졌던 것도 사실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하지만 지금 현재는 뭐 모멘텀이 있는 종목 쪽 과 업종을 좀 봐야 된다고 한다면은 그나마 좀 화장품 업종이 좀 낫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섹터는 화장품 주였습니다. 뭔가 이 모멘텀으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것이다 뭐 이런 기조기보다는 그걸 감안하더라도 지금 굉장히 밸류가 낮다 이렇게 지금 한번 접근해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화장품 주 저희 어떤 종목 공략을 해볼지 종목도 공개해 주시죠. 아이패밀리 SC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약간 좀 생소하실 수 있으실 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아이패밀리 SC는 원래는 웨딩 서비스를 하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2000년에 그 당시에 좀 결혼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웨딩이라는 업체를 좀 아실 거예요. 네. 한마디로 이제 웨딩 서비스라고 하면은 뭐 저도 뭐 결혼을 해봤지만 네. 뭐 예식장, 사진, 뭐 스튜디오 이런 걸 종합으로 서비스하는 업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 이 아이 패밀리 SC 같은 경우가 이 웨딩 서비스를 한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실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사업 부분에 진출하는 부분을 많이 유념을 했었거든요. 준비를 하면서 2016년에 색조 화장품 그 시장에 진출을 하면서 오히려 이쪽 실적이 웨딩 서비스보다도 성장률이 더 좋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화장품 관련주로 많이 좀 분류가 되고 있는 현재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아이패밀리 SC가 제가 뭐 추천하는 이유 중에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이제 거의 뭐 색조 화장품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대부분 화장품 이 판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색조 화장품, 뭐 기초 화장품 여러 가지 다 하고 있는데 이 아이패밀리 SC 같은 경우에는 80% 이상이 색조 화장품에 집중이 돼 있으니까 이쪽에서의 특화된 어떤 모멘텀을 계속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성과도 잘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 판매 비중이 내수가 30이면은 이 해외 쪽이 70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 전에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 쪽에서 판매 비중이 높다가 거의 뭐 일본 쪽으로 넘어왔다라고 볼 수 있어요. 뭐 그런 상황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중국 쪽 관련 리스크가 어떤 변수 부분은 뭐 예측을 하는 게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지만 일본 쪽이나 여러 가지 다른 중동 쪽으로의 진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어떤 리스크적인 측면에서는 중국보다는 이쪽이 낫지 않냐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러기 때문에 이 해외 쪽에서의 어떤 판매 부분 같은 경우가 예상치가 잘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웨딩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 뭐 코로나가 좀 끝나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제 주위에도 이 결혼식을 그전 미뤄뒀던 많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웨딩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다시 한번 크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뭐 그런 상황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아이웨딩 서비스 아이 패밀리 SC 같은 경우에 여러 본업과 또 화장품 쪽에서의 어떤 투트랙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키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그러면 가격 전략 세워주시죠. 지금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어떤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가기는 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 목표가 16,000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13,000원 말씀드립니다. 네, 저희 오늘 시주가에 공략할 종목 아이패밀리 SC 선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16,000원, 손절가 13,000원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성웅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